안녕하십니까. 지금이 일요일 오전 11시 36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내가 서점에서 렘브란트르에 관한 서적을 구입했는데, 이 서적이 제목이 뭐냐면 내손 안의 미술관이라는 그런 서적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텍스트 위주로 된 것이 아니고, 이 책에는 렘브란트의 그림을 감상하는 그런 서적입니다. 그래서 이 서적을 보면서, 이 서적 안에 있는 렘브란트의 그림을 감상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이 그림이 나오죠? 잠깐만요. 이게 뭐 어떻게?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이게 그림인데요. 이게 성서를 잠깐만요. 이 제목은 이 그림 제목은 안 나와 있는데, 하여튼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인이 이 여자 노인인데, 여자 노인이 무슨 성서 같은 것을 읽잖아요. 이런 모습입니다. 그러면 내가 눈의 앞선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은 이 어둠과 밝음이 아주 절묘하게 나타냈습니다. 이 책에는 전체적으로는 어두운 분위기인데, 이 책은 밝게 빛을 받아서 밝은 빛이 빛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여자 노인, 그 할머니가 이렇게 성서를 보고 있는 그런 장면인데, 이 할머니가 입고 있는 위투 이 끝자락 선이, 이 라인이 이 빛을 받아서 아주 밝게 이렇게 라인을 이루고 있는 이런 그림이죠. 그리고 다음에는 이게 또 무슨 그림이냐면은 한밤의 성가족이라는 제목을 가진 그림인데요. 1642년에서 44년에 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암스테르담 국립미술관에 소장이 되어 있다고 하네요. 보십시오. 한밤의 성 가족이라는 얘기인데, 이 가족들이 이 밤에 이렇게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 제목이 한밤의 성 가족이라는 제목을 가진 그림인데요. 보십시오. 전체적으로는 어두운 분위기인데, 요 부분적으로 아주 빛이 빛나는. 그래서 성서책을 읽고 이 노파가 있는데, 이 노파 뒤에 긴 그림자가 생겼고, 그래서 아주 명암이 뚜렷합니다. 이런 그림이고, 그래서 렘브란트는 네덜란드 황금 시대 가장 위대한 화가이자 서양 예술사와 네덜란드 회화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중한 명으로 평가받았다. 인간 탐구를 바탕으로 빛과 어둠을 잘 다루어 작품에 극적인 효과를 주면서 명성을 얻었다. 이 그림은 이제 모자를 쓰고 장갑을 들고 있는 신사의 초상. 이것은 이제 1656년에서 58년 미국 워싱턴 내셔널 갤러리가 소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모자를 쓰고 장갑을 들고 있는 신사라는 겁니다. 모자를 쓰고 장갑을 들고 있는 남자의 초상. 이런 제목을 붙은 그림인데, 보세요. 뭐 똑같은 얘기가 되풀이 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는 어두운데, 부분이 이렇게 부분적인 빛을 받아서 이렇게 부분이 빛나는 것이죠. 이 부분이 빛나기 때문에 더욱 우리가 감성적으로 아주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은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는 야곱. 이거는 알테마이스더 미술관에 알테마이스더 미술관에서 소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그림은 이제 1656년에 그렸다고 하는데, 그 성화죠, 성화. 그러니까 이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는 야곱 나옵니다. 아, 여기 보면 모직물 산업이 발달하고 청어잡이를 통해 부를 축적하면서 해군력을 강화한 네덜란드는 스페인과의 전쟁에서 승리 후 독립하여 서인도 제도와 새로운 항로를 개척하였다. 이러한 경제적 부흥기와 맞물려 국제법, 철학, 회화 등 모든 분야에서 기존의 방식과는 많이 다른 새로운 시각과 자유로운 분위기가 많이 반영되었다. 회화에서도 기존에는 주로 성경을 주제로 한 신이 중심이었으나 렘브란트는 인간 중심의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의 주제는 풍경, 조상, 장르화, 성경, 신화, 동물 등 다양했다. 그러니까 그 기존에도 이 렘브란트 이전에도 성화들을 많이 그렸다 겁니다. 아, 렘브란트 이전에도 성화를 많이 그렸지만은 그 이전에는 신을 중심으로 성화를 그렸다면은 렘브란트는 신이 중심이 된 성화가 아니고 인간이 중심이 된 그런 성화를 그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건 가족 초상화라는 그림인데 1668년에 그렸다고 합니다. 헤르조그 안톤 울리히 미술관에서 소장하고 있다. 가족 초상화라는 겁니다. 문게 있고 렘브란트는 1606년 암스테르담 서쪽을 레이던에서 아홉 번째 아들로 태어났다. 아버지는 재분업에 종사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방앗간 집에 아홉 번째 아들로 태어났다 그 말이죠. 어머니는 빵집 딸이었다. 집안이 풍족하여 아버지는 그를 라틴어 학교에 다니게 하였으며 졸업 후에는 레이던 대학교에서 공부하였다. 당시로서는 재분업자의 아들이 대학에 다니는 것은 평범한 일이 아니었다. 그런데도 대학에서의 공부는 렘브란트의 적성에 맞지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 이제 역사적인 장면 1626년 라켄할 미술관의 얘기죠. 그래서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1600년대에는 서양에도 이 1600년대에는 교육을 그렇게 시키질 않았어요. 동양이나 서양이나 그 1600년대 1700년대에는 자식들을 그렇게 교육을 시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대학 교육까지 시키는 경우가 극히 드물었거든요. 그런데 그 렘브란트 부모들은 그 방앗간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 사회 일반 사회와는 드물게 아들을 대학까지 가르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은 역사적인 장면이란 그 제목이 붙은 그림입니다. 이거는 이제 1626년에 그린 거고 라켄할 미술관에서 소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걸 보면 말이죠. 이 그림을 보면은 역사적인 것도 여기서 역사적인 지식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방패. 이 1600년대에 그 유럽에서 이런 방패를 가지고 전쟁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1600년대에 그 유럽에 이런 그 의상들을 입었다. 그러니까 1600년대의 그 패션 역사적인 패션 이런 것도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1600년대 유럽의 그 의상이 이랬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거는 이제 군복이라고 지금으로 말하면 군복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창을 들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회화에 관심이 많았던 렘브란트는 역사 화가 야코브 반 스바넨 브리르흐 밑에서 3년간 공부하였다. 그 후 암스테르담으로 가 피터르 라스트만에게 몇 달간 개인 지도를 받으며 회화에 관한 시야를 넓혔다. 그러고는 다시 레이든으로 돌아와
피터르 밑에서 함께 공부한 얀 리번스와 함께 공방을 차리고 1631년까지 5년을 함께하였다. 이 그림은 사스키아 반 아율렌 비흐르의 초상입니다. 1633년에 그렸다고 하는데 지금 그 암스테르담 국립미술관에서 소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이 뭐 여자를 그린 그림이죠. 씁니다. 하지만 그림만 그리기에는 주변 상황과 여건이 좋지 않았다. 보통 교회나 성당이 그림 주문을 많이 하였으나 종교개혁이 일어나자 지방교회는 더 이상 그림을 주문하지 않았다. 그래서 개인 주문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렘브란트는 종교화 대신 역사적인 주제를 가지고 그림을 그려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는 이 성화 같은 것이 많이 그 인기를 누리고 많이 그 팔려나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종교개혁이라는 사건이 일어난 후로는 도시의 큰 교회 아니면은 지방의 뭐 아주 작은 규모의 교회 같은 데서는 더 이상 성화를 주문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서부터 그 렘브란트는 이제 스타일을 바꿨다 이거죠. 여태까지는 그 기독교 그림을 주로 많이 그렸는데 종교개혁 후에는 종교화 대신 역사적인 주제를 가진 그런 그림을 많이 그렸다 이겁니다. 이건 이제 젊은 여인의 초상이라는 그림인데 1633년에 그렸다고 하고 지금 미국 휴스턴 미술관에서 소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젊은 여인의 초상이라는 그림입니다. 이 1600년대의 그 여성들의 헤어스타일도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1631년경 조용한 도시 레이던 대신 더 큰 성공의 기회를 얻고자 세계 여러 나라들이 상인들이 붐빈다는 암스테르담으로 갔다. 미술상 핸드릭 반 아율렌 비르흐의 집에 머물면서 핸드릭의 조카이자 레이 와르던 시장의 딸인 사스키아 반 아율렌 비르흐를 만나 사귀었다. 그리고 1634년 결혼하였고 그들의 결혼 생활은 행복했다. 하지만 그들 사이에 태어난 첫 아이가 2주 만에 죽고 이후 4년 동안 태어난 두 아이 또한 채 두 달도 안 돼 모두 죽었다. 여러분들 그 1600년대에는 말이죠. 그 동양이나 서양이나 할 것 없이 그 어린아이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어린아이들은 이 면역체가 다 제대로 된 면역체가 형성되기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완전히 이 육체가 성장을 해야 제대로 된 그 면역체계를 갖출 수 있는 것인데 이 성장하기 전에 그 갓난아기들 이런 애들은 그 육체적인 그 면역 체계가 갖추어지기 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아기의 애들은 전염병에 아주 가장 취약한 것이죠. 그래서 그 뭐 1600, 1700년대, 1800년대 이런 때는 서양이고 할 것 없이 그렇게 그 영유아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많이 죽었죠. 그러니까 면역에 취약하다 보니까 그 몸의 면역 체계가 발달하기 전이니까 이 전염병 이런 게 많이 걸려서 죽는 겁니다. 이 그림은 이제 누워있는 사자라는 그런 이름을 가진 그림인데 이것이 1660년에 그려졌고 암스테르담 국립미술관에 현재 소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드로잉이죠. 드로잉. 이거는 이제 먹 같은 걸 이렇게 붓에다 묻혀가지고 그린 거. 그리고 이거는 자화상이란 자화상인데 자화상은 내가 얘기했잖아요. 자기가 자기 모습을 그린다는 얘기인데 셀프 포트레이트 1652년에 그렸다고 하네요. 현재는 빈 미술사 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다. 이것도 이제 명과 암이 아주 대비가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죠.
이에 굴하지 않고 렘브란트는 열심히 그림을 그렸다. 도시에서 가장 유명한 가문과 기관에서 그림을 의뢰했고 추송화뿐만 아니라 벨사살 왕의 연애와 같은 역사화를 그리면서 형편이 나아갔다. 네덜란드 총독의 비서 콘스탄틴 호이겐스가 헤이그 법정에 필요한 여러 작품을 주문하였고 이를 계기로 오랑주 공국의 프레더릭 헨드릭을 든든한 후원자로 두게 되어 렘브란트는 암스테르담에서 가장 유명한 화가가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 오랑주 공국의 프레더릭 헨드릭이라는 사람이 그 렘브란트의 그 든든한 스폰서 역할을 했다. 아, 그래서 이때부터 그 렘브란트는 그 생활에 그렇게 별 걱정 없이 이제 그림에 전념하는 그런 유명한 화가가 되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사도 바울의 모습을 한 자화상. 이제 1661년에 그렸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는 그 암스테르담 국립미술관에서 이 그림을 소장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바울의 모습을 한 자기 모습을 그린 거죠. 이제 렘브란트가 스스로 자기 모습을 그렸는데 사도 바울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뭐 이것도 계속 되풀이되는 얘기지만은 이 명과 암이 아주 잘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보면은 이 사람 눈동자가 말이죠. 나를 이렇게 응시하면서 나에게 곧 말이라도 걸어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게 합니다. 렘브란트는 자신이 그림에 쓸 목적으로 판화, 회화작품, 골동품 등의 수집에 몰두했다. 이에 아내 사스키아의 가족들은 렘브란트가 그녀의 재산을 낭비한다며 고발하기도 하였다. 1639년 렘브란트와 사스키아는 헨드릭의 집 근처로 더 큰 집을 구해 이사했다. 그곳에서 렘브란트는 거리의 사람들, 거지, 여자, 아이들 그리고 아내의 모습을 끊임없이 스케치하였다. 렘브란트는 한때 그 판화, 회화작품, 골동품 등의 수집에 몰두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자기가 그린 그림 외에도 다른 화가가 그린 그림 뭐 이런 거 골동품 이런 거를 사들이는 그런 취미에 아주 몰두했다고죠. 그래가지고 아내가 그 렘브란트의 그 낭비를 못마땅하게 생각해가지고 그 렘브란트를 걸어서 고소한 일도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고발하기도 하였다. 그녀의 재산을 낭비한다면 고발하기도 하였다 이런 얘기죠. 이것은 이제 작업실의 화가. 이 그림은 이제 현재 미국의 보스턴 미술관에서 소장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작업실에서 화실에서 이제 그림을 그리고 있는 화가의 모습을 그린 그림인데. 계속 되는 얘기입니다만은 이것도 아주 명과 암이 어둠과 밝음이 잘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렘브란트는 이탈리아에서 온 회화 판화 그리고 그곳을 여행하고 온 친구들을 통해 이탈리아의 새로운 기법에 대해 들었다. 렘브란트를 포함한 많은 네덜란드 화가들이 카라바조가 발전시킨 극적인 빛의 사용을 자신의 작품에 실험하고 적용하기 시작했다. 렘브란트 또한 자신만의 방법을 연구했다. 이제 인물의 묘사에 있어서 단순히 한쪽은 밝게 하고 한쪽은 어둡게 하는 기존 방식 대신 빛과 그림자를 반복하고 교차하면서 사용하였다. 그러니까 이 밝음과 어둠을 표현한 방법도 자신만이 고집하던 그런 방식을 넘어서서 다른 화가들이 했던 그런 방식을 답습해서 다른 화가들이 했던 그런 방식도 적절히 활용하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죠. 성전에서의 시므온과 안나 1627년에 그렸다고 하고 현재는 함부르크 쿤스트 할레라는 곳에서 이제 소장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성화죠, 성화. 아. 이것도 아주 그 명과 암이 잘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물이 눈가에 그림자가 어울리게 하여 인물이 정확한 표정과 감정을 알아차리기 어렵게 하여 표정이 이면의 모습을 상상하게 하면서 마치 인물이 생각하고 살아있는 듯한 인상을 주게 하였다. 그리고 밝은 부분은 작게, 주위와 그 배경은 어둡고 넓게 하여 마치 어둠 속에서 조명을 받는 것처럼 밝은 부분에 시선을 집중시켰다. 액자은의 소녀, 1641년에 그렸다고 하고 현재는 그 바르샤바 왕궁에서 이거를 소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액자은의 소녀. 이 소녀가 마치 그 살아있는 사람과 같은 그런 그 느낌을 갖게 하고요. 뭐 여러 번 얘기했지만은 이 소녀의 눈동자를 이렇게 바라보다 보면은 이 소녀가 나에게 그 말을 걸어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게 한다 겁니다. 1641년 넷째 티투스가 태어났고 다행히도 오랫동안 살았다. 그러나 사스키아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다. 아내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때 렘브란트는 아내의 모습을 스케치하기 시작했다. 1642년 사스키아는 렘브란트와 아들에게 재산을 남긴다는 유언장을 남겼고 만약 렘브란트가 재혼한다면 대부분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건을 달았다. 그러고는 곧 30살의 나이로 사망했다. 아마 결핵으로 보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30살의 나이로 아내가 사망했다는 거죠. 30살이면은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30살의 아내가 사망했으니까 얼마나 그 젊은 나이에 사망했습니까? 그 아내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지니까 그때서부터 이 렘브란트가 아내의 모습을 살아생전의 아내의 모습을 스케치하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 이거는 그 목욕하는 사람들 1651년에 그렸다고 하는데 이거는 어느 개인이 이제 소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이건 드로잉이네, 드로잉. 예. 렘브란트는 나이 어린 아들을 위해 헤이르체 디르흐를 유모로 고용했다. 그녀와 정을 통했지만 얼마 안 되어 렘브란트는 20살 연하의 가정부 헨드리키의 스토펠스와 사랑에 빠졌다. 그러자 헤이르체는 렘브란트를 지금의 혼인빙자 간음죄로 고소하였고 렘브란트 또한 사스키아가 아들에게 남긴 보석을 전당포에 팔아넘겼다는 혐의로 헤이르체를 고소했다. 오랜 재판 끝에 헤이르체는 감옥에 수감되었다. 그런 동안에도 렘브란트는 헨드리키의 아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았다. 그러나 그들은 사스키아의 유언 때문에 결혼하지는 못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거는 그 돈 많은 바보의 비유 1627년에 그랬다고 하는데 베를린 국립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돈 많은 바보. 돈 많은 바보. 이런 그림입니다. 1650년이 되자 국제정세가 변했고 네덜란드와 암스테르담의 경제 침체가 시작되었다. 영국의 올리버 크롬 웰이 항해 조례를 발표했다. 항해 조례는 영국 및 그 식민지로 운송되는 모든 물품은 영국 국적의 선박과 영국 선원에 의해서만 행할 수 있다는 법률로 당시 중개 무역에만 의존하던 네덜란드에 큰 타격을 주었다. 렘브란트가 사는 큰 집은 아직 집값의 절반도 갚지 못했고 채권자들은 그에게 빚을 청구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이제 1650년에 네덜란드에 큰 경제 침체가 도래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렘브란트가 살던 큰 집은
그 집값의 절반도 아직 그 갚지를 못했는데 채권자들은 그에게 빚을 청구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악보를 들고 있는 남자, 1633년. 이거는 이제 워싱턴 내셔널 갤러리에서 소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코끼리, 이 드로잉이죠, 코끼리. 1637년에 그렸다고 하고 알베르티나 박물관 미술관에서 소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1656년 생활이 어려워진 렘브란트는 법원에 재산권 포기 신청을 하였고 그의 모든 재산이 헐값에 경매되어 팔려나갔다. 이제 렘브란트와 헨델이 귀에 티투스는 변두리 지역으로 이사해 살았다. 그곳에서도 렘브란트는 자신을 모델로 하여 그림을 그렸다. 이거는 이제 악단이란 제목이 붙은 그림인데 1626년에 그렸다고 합니다. 현재는 그 암스테르담 국립미술관에서 소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악단이란 제목이 붙은 그림. 근데 이걸 보면 말이죠. 이 그 옷을 입었는데 이 옷이 늘어진 이 라인 같은 게 잘 표현되고 있어요. 1663년 오랫동안 알아오던 헨델이 기에가 사망했다. 지친 렘브란트는 이제부터는 티투스가 돌보기 시작했다. 1668년 티투스는 은세공업자의 딸인 막달레나 반루와 결혼했다. 하지만 결혼한 지 7개월 후 이제 막 6개월 된 귀여운 딸 티티아를 두고 사망했다. 렘브란트 또한 아들이 죽고 나서 채 1년도 안 된 1669년 10월에 사망해 암스테르담 서교에 있는 헨델이 기에와 티투스의 평범한 무덤 옆에 묻혔다. 그의 죽음에 대해 어떤 공식적인 부고도 없었고 그리고 그의 묘지는 20년 후 자연스럽게 없어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서양이나 그 동양이나 예전에 뭐 1600년대는 지금 같은 뭐 발달된 의술이 없었죠. 그러니까 뭐 유아들도 많이 죽었지만 이 어른들도 수명이 짧았습니다. 오래 살지 못했죠. 그래서 이제 대부분 이렇게 일찍 죽는 겁니다. 사람들이 부채를 들고 있는 젊은 여인의 초상, 1633년에 그렸다고 하고 현재는 그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서 소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성화인데 십자가에서 내려지는 그리스도, 1634년에 그렸다고 하고 예르미타시 이 미술관에서 소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지는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가 그 못 박혀 있던 십자가에서 내려지는 모습을 그린 거죠. 예. 또 부분적으로 아주 명암이 탁월합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내려지고 있다. 머리에 쓴 가시 면류관과 못 때문에 머리와 두 손, 두 발은 핏자국이 생생하다. 예수를 부축하여 내리는 인물의 표정은 슬프다 못해 굳건하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이런 자식의 모습에 너무 슬퍼 하얗게 질려 기절해 있고 주변 사람들이 이를 부축하고 있다. 바닥에는 예수를 감쌀 수의를 여자들이 살펴보고 있다. 사람들은 모두 자신만의 방식으로 슬픔을 표현하고 있다. 렘브란트는 빛을 이용하여 세 곳을 조용히 강조하고 있다. 촛불은 예수의 몸을 가장 밝게 비추고 있고 그 다음은 마리아의 창백한 얼굴, 마지막은 수의를 밝히고 있다. 빛과 어둠의 대비를 통해 관객을 이야기에 몰두하게 하고 있으며 빛의 밝기를 조절하여 이야기의 흐름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세련되게 보여주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실신을 해가지고 쓰러지려고 하는 사람,
미 바로 그 마리아라는 거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라는 겁니다. 예수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가 내려지는 장면을 보고 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제 쓰러지려고 하니까 주위 사람들이 이제 부축을 하는 거죠. 십자가 앞에 이건 개울에서 이제 목욕하는 여인이란 그림인데, 우선 이제 1654년에 그려졌다고 하고요. 현재는 런던 내셔널 갤러리에 소장하고 있다. 개울에서 목욕하는 여인. 옷을 이제 반쯤 걷어 올리고 개울에 이제 들어가는 거죠. 이거는 그 먼저 본 시간에 감상했던 그림이죠. 야간 순찰이라는 그림. 이거는 이제 폴란드의 귀족. 1637년에 그렸다고 하고 현재는 워싱턴 내셔널 갤러리에 소장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폴란드의 귀족. 폴란드의 한 귀족이 몸을 약간 옆으로 돌린 채 관객을 주시하고 있다. 귀고리를 하고 가죽털 모자를 쓰고 있다. 어깨는 모피 망토를 걸치고 금장 체인으로 치장하고 있다. 금장 장식에는 가문의 문장이 새겨져 있는 펜던트가 달려있다. 오른손은 금장 캡이 씌워진 봉을 들고 있다. 그의 눈가에 드리워진 그림자의 코, 입가의 그림자는 매우 신중하게 그려져 고뇌하는 인물의 감정이 전달되는 듯하다. 이건 드로잉입니다. 드로잉. 아담과 이브. 아담과 이브. 그 여러분들 성경에 아담과 이브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아담과 이브를 이제 드로잉한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이제 그 미국 시카고 미술관에서 소장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인류의 조상 아담과 이브 이야기를 렘브란트는 거친 손으로 스케치하여 새로운 느낌을 주고 있다. 평범한 얼굴과 살찐 모습의 아담과 이브가 사과를 들고 이야기하고 있다. 밝은 빛이 이들을 비추고 있지만 그들 주위 나무와 음침한 뱀이 이 빛을 곧 삼켜버릴 듯 압박하고 있다. 이들은 곧 유혹에 빠져 사과를 베어먹을 것이다. 이건 저 에스더의 향연에 초대된 아하수에로 왕과 하만. 이제 지금 현재는 푸시킨 미술관에서 소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지금 그 에어컨을 오래 돌리니까 말이죠. 방 안이 뭐 건조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뭐 조금씩 목을 축입니다. 에스더는 유디트와 함께 유대인들을 구원한 여인으로 자주 언급된다. 그녀는 페르시아의 왕하수에로의 왕비가 되었다. 그녀의 친척인 유대인 모르드게에는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사전에 적발함으로써 왕의 신임을 얻었다. 하지만 총리 하만은 그에게 경의를 표하지 않은 모르드게와 페르시아의 유대인들을 모두 말살하려고 하였다. 결국 에스더의 도움으로 하만의 계획은 무산되고 유대인을 구원했다는 구약 성경의 에스더서에 관한 내용이다. 에스더는 왕에게 하만의 계획을 알리려고 연회를 열고 왕과 하만을 초대하였다. 왕비는 왕에게 하만의 계획을 얘기하고 있다. 어둠 속에서 비친 그녀를 밝게 비추고 있다. 왕은 입을 담은 채 분노를 참고 있다. 하만은 잔을 잡고 고개를 숙이고 있다. 그녀의 운명을 암시하듯 렘브란트는 왕과 거리를 두고 짙은 어둠 속에 하만을 묘사했다. 이후 하만은 죽고 모르드게가 총리가 된다. 그러니까 이 그림은 이제 그 성경 그 구약 성경에 보면은 에스더서라는 그런 게 나옵니다. 에스더의 서라는 그런 그 나옵니다. 에스더가 쓴 글이라는 거죠. 에스더가 쓴 글이라는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거기에 그 그걸 그림으로 이제 그린 겁니다. 구약 성경의 에스더서를 이제 에스더서를 그림으로 그린 겁니다. 호모의 흉상을 바라보는 아리스토텔레스,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서 현재 소장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작품은 시칠리아의 귀족 돈 안토니오 루포가 의뢰한 것으로 주제는 렘브란트가 자의적으로 선택했다.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위대한 신 호모의 흉상에 손을 얹고 삼각에 잠겨 있다. 호모는 트로이 전쟁과 영웅들의 이야기를 담은 서사시 일리아스와 오디세이를 썼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검은 옷에 흰 망토를 걸치고 황금 체인으로 치장했다. 체인에는 그의 위대한 제자 알렉산더 대왕의 흉상이 새겨져 있는 메달이 달려있다. 시대를 초월하는 사랑받는 시를 쓴 호모와 당대 최고의 세속적인 성공을 거둔 아리스토텔레스가 무엇이 더 의미 있는가를 생각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니까 이게 그 아리스토텔레스네요. 아리스토텔레스가 호모의 흉상에다가 이제 손을 얹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건 이제 벨로나. 이 그림은 이제 그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서 소장하고 있다고 했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1600년대에 그때 당시 이 네덜란드에 이제 군인의 복장이 이랬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방패를 들고 한 손에는 또 방패들을 들고 한 손에는 칼을 잡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투구를 쓰고 이랬던 것이죠. 렘브란트는 아내 사스키아를 모델로 하여 로마 전쟁의 신 벨로나를 묘사했다. 통통한 얼굴에 갑옷을 입은 전쟁의 신은 온화해 보이지만 방패 새긴 메두사의 모습에서 그녀의 숨겨진 힘을 엿볼 수 있다. 렘브란트가 활동했던 시대는 네덜란드가 스페인과의 독립전쟁을 한창 치르던 시기였다. 80년 동안 지속된 이 전쟁이 렘브란트는 빨리 끝나기를 바랬고 이 작품은 그의 염원이 반영된 듯하다. 전쟁이 네덜란드의 승리로 끝나고 1648년에 베스트팔렌 조약으로 네덜란드의 독립이 정식으로 승인되자 네덜란드는 해상무역을 통해 과학, 예술, 문화의 중심지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을 이 그림을 그릴 때 말이죠. 이 그림을 그릴 때가 이제 그 네덜란드가 스페인과의 이 전쟁을 네덜란드가 스페인과의 전쟁을 치를 때라는 겁니다. 이 그림을 그릴 때가. 그런데 그 네덜란드가 스페인과의 전쟁을 80년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긴 전쟁을 했습니까? 여러분 그 80년보다도 더 오래 한 전쟁이 있습니다. 100년 전쟁이라고 있잖아요. 100년 전쟁. 100년 동안 전쟁을 했다는 게 또 있습니다. 근데 이 스페인과 그 네덜란드가 벌인 전쟁은 80년 동안 지속이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그림은 벨사살의 연애라는 그림인데 이 그림은 현재 런던 내셔널 갤러리에서 소장하고 있다. 이 그림은 이제 그 드로잉 작품인데 군중에게 소개되는 그리스도. 이 그림은 현재 그 암스테르담 국립미술관에서 소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군중에게 이제 소개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린 그림인데 터번을 쓰고 지팡이를 든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 빌라도 총독 여러분들 유명하잖아요. 빌라도 총독이 유대인들에게 유월절의 관례에 따라 죄수 한 명을 풀어주겠다고 말하며
신성 모독으로 고발된 예수와 강도 바라바 중에서 누구를 선택하겠냐고 묻고 있다. 빌라도 오른쪽에는 빌라도의 말을 받아 적는 필경사가 있고 그 옆에는 빌라도의 시중이 물병을 들고 서 있다. 건물의 상단에는 눈을 가린 정의 여신과 용기 여신 조각상이 새겨져 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군중을 선동해 바라바를 선택하게 했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되었다. 아, 이것도 성화입니다. 그리스도와 간음죄로 끌려온 여인. 지금 이 그림은 그 런던 내셔널 갤러리에서 소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와 간음을 했다. 아, 그리스도와 간음을 저질렀다는 죄로 이제 이 여자가 끌려 나왔다는 겁니다. 아, 이 그림을 보십시오. 이 명암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예. 예수를 싫어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싫어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율법에서 금지한 간음을 한 여인을 예수 앞에 끌고 왔다.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그 여인은 돌로 쳐 죽여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예수에게 묻고 있다. 그러자 예수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라고 말했다. 렘브란트는 빛의 세기를 통해 시각적 순서를 관객에게 알려줬듯 여인과 예수를 차례로 비추고 있다. 예수의 모습은 우아하고 키도 다른 사람들보다 크다. 예수의 큰 키는 그의 도덕적인 우월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런 얘기죠. 바리새인, 율법을 엄격히 따르던 고대 유대인의 집단, 그거를 이제 바리새인이라고 부른 겁니다. 바리새인은 율법을 아주 엄격하게 따랐다고 하죠. 이거는 그 여자의 나체 그림인데 여러분들 내가 이 시간에 내가 그 인간 탐구에서는 이제 문학가 그다음에 미술가 그다음에 뭐 음악가 이런 사람들도 많이 다룹니다. 다루지만은 그러니까 문학가 그다음에 그 미술가 음악가 이런 사람들은 이제 예술가거든요. 근데 사진 찍는 사진사들은 내가 다루지 않습니다. 나는 그 사진을 예술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진을 예술로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라서 사진 찍는 사진사는 여기서 다루지 않습니다. 이 그림은 그 나체의 그림인데 봅시다. 다나에라는 그림인데 이게 이제 1636년에 그려진 그림이고 현재 그 예르미타시 미술관에서 소장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그림에 관한 얘기를 읽어봅시다. 그리스 신화의 다나에는 아르고스의 왕 아크리시오스의 딸이다. 왕은 딸이 낳은 아들에 의해 죽는다는 신탁을 듣고 다나에를 접근하기 어려운 높은 청동으로 만든 탑에 가둔다. 하지만 평소 다나에를 눈여겨본 제우스가 황궁금비로 변신하여 다나에에게 접근하여 다나에는 임신하고 미두사를 죽인 영웅 페르세우스를 낳는다. 렘브란트는 아내 사스키아를 모델로 하여 다나에를 그렸다. 황금으로 장식된 다나에의 침실에 제우스가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황금비 대신 노란빛이 다나에를 비추고 있다. 이런 얘기죠. 플로라라는 그림인데 1654년에 그려졌다고 합니다. 현재 이 그림은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서 소장하고 있다. 렘브란트는 당대인 네덜란드 화가들과는 달리 이탈리아를 한 번도 여행하지 않았다. 가족들과 친구들은 이탈리아 여행을 통해 경험을 쌓으라고 하였으나
렘브란트는 굳이 이탈리아로 가지 않더라도 알 수 있다고 생각했다. 대신 이탈리아 여행에서 돌아온 다른 화가들이 들려주는 이탈리아 예술에 대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거나 이탈리아에서 온 판화를 수집하면서 선진 이탈리아 미술을 연구했다. 이 작품은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봄의 여신을 묘사한 것이다. 사랑하는 아내 사스키아를 모델로 하였으며 이탈리아 회화의 영향이 묻어났다. 이 그림이 이제 이탈리아 회화에 그 영향이 스며들어 있다는 그림이라는 겁니다. 이탈리아의 그 스타일이 스며들어 있는 그림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얼굴, 이것도 성화죠. 미국 필라델피아 미술관에서 소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라는 그림이죠. 이건 아주 거친, 여태까지는 세밀화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진 그림들이었는데 이것은 아주 거친, 붓터치가 아주 거칠게 그런 느껴지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제목은 뭐냐면은 사도 마테오의 얼굴. 그러니까 이것도 그 성화죠, 성화. 워싱턴 내셔널 갤러리에서 소장하고 있다. 사도 마테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열두 제자 중 한 사람으로 예수의 제자가 되기 전에는 세금 징수원이었다. 그래서 그의 상징물은 펜과 종이, 돈 자루이며 은행원, 회계사, 금융업자들의 수호성입니다. 이건 이제 이것도 성화인데요. 예루살렘의 파괴를 한탄하는 예언자 예레미야. 그 성서에는 그 예레미야가 그 예언자로 나오잖아요. 예레미야서. 그래서 이제 그 예레미야서라는 그런 성서가 있는데 이것은 그 암스테르담 국립미술관에서 소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언자 예레미야의 그림이죠.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주어진 운명은 유대인들의 잘못된 태도를 고치지 않으면 파멸한다는 신의 예언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의 우울하고 암울한 선교를 싫어해 그를 흐느끼는 선지자, 가짜 선지자라고 조롱하면서 괴롭혔다. 하지만 그의 예언은 결국 실현되어 이스라엘은 바빌로니아에게 정복당한다. 이건 이제 요셉을 무고하는 보디발의 아내, 또 성화죠. 그러니까 워싱턴 내셔널 갤러리에서 소장하고 있다. 구약성경 창세기 제39장에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를 묘사한 것이다. 구약성서의 내용은 렘브란트에게 영감을 줬고 이에 관한 내용으로 여러 작품을 그렸다. 보디발은 애굽 왕의 친위 대장으로 어느 날 요셉을 사서 하인으로 두었다. 요셉이 이를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하자 그에게 모든 집안일을 일임하였다. 어느 날 보디발의 아내는 잘생긴 요셉을 유혹하였으나 실패했다. 그러자 남편에게 요셉이 자기를 추행하려 했다고 거짓으로 무고하면서 그녀의 손아귀에서 도망칠 때 요셉이 두고 간 빨간 가운을 가리키며 증거로 제시하고 있다. 아내의 이야기를 들은 보디발은 화가 나 요셉을 감옥에 가두었다. 렘브란트는 아내 사스키아가 죽자 어린 아들을 위해 헤이르체 디르흐를 유모로 들였다. 그리고 얼마 후 그녀와 정을 통했지만 그녀는 렘브란트가 결혼을 빙자하여 자신을 가늠하였다고 사법당국에 고소하였다. 이런 상황에 직면한 렘브란트는 자신의 억울한 마음과 같은 장면을 성경 속에서 찾은 것 같다. 성경에는 보디발의 아내가 남편에게 요셉을 무고할 때 그 장소에 요셉은 없었다. 하지만 렘브란트는 극적인 효과를 주고자 무고하는 장면에 묵묵히 듣고만 있는 요셉을 등장시켰다. 렘브란트는 요셉의 마음으로 두 손을 모으고 가만히 듣고만 있다. 진실은 곧 밝혀지리라.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오리엔탈 복장을 한 남자. 이 그림이 이제 그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서 소장하고 있다. 오리엔탈 복장을 한 남자.
렘브란트가 레이던에서 암스테르담으로 옮긴 지 얼마 안 되어 그린 작품이다. 이 당시 한창 네덜란드가 중동과의 교역이 활발한 때라 오리엔탈풍의 작품이 유행하였다. 작품 속 인물은 네덜란드인이지만 복장은 중동 스타일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루크 레치아 워싱턴 내셔널 갤러리에서 소장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로마 왕국의 타로 퀴니우스 콜라티누스는 유명한 군인이다. 그의 아내 루크 레치아 또한 미모가 출중하고 독이 높았다. 콜라티누스는 자신의 동료와 부하 병사에게 자주 아내의 자랑을 하곤 했다. 옆에서 지켜보며 이를 고깝게 여긴 로마 왕의 아들 섹스투스 타로 퀴니우스는 콜라티누스가 집을 비웠을 때 루크 레치아를 찾아갔다. 그리고는 강제로 그녀를 겁탈하였다. 루크 레치아는 남편과 가족들에게 이런 사실을 알리면서 복수를 부탁하고 자살을 한다. 렘브란트는 루크 레치아가 칼로 자신을 찌르려는 순간의 고뇌를 포착했다. 삶과 명예 중 어쩔 수 없이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 그녀의 도덕적 딜레마가 잘 나타났다. 군인들은 로마 왕이 폭정에 항거하기 위해 반란을 일으켜 타르키니우스 가를 추방하였다. 이제 왕정은 끝이 났고 로마는 공화정이 되었다. 지금은 그 녹화를 시작한 지가 51분을 경과했습니다. 조금 더 이제 조금 더 작품을 몇 개 더 감상한 후에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처음 봤던 그림이죠. 처음 봤던 그림이 되돌아왔습니다.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녹화를 시작한 지가 52분을 경과했습니다. 8분 전 1시간을 경과했는데요. 그 렘브란트에 관해서는 요번 시간이 두 번째이자 이제 마지막으로 끝나는 시간입니다. 다음에는 또 그 다른 사람을 선정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미리 얘기를 하면은 재미가 없어지죠. 그래서 미리 예고는 하지 않겠는데 하여튼 그 다른 또 한 사람을 선정을 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